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도시 군관리계 내용 살펴보려다 중단했죠.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실래요? 17페이지를 보십시오. 17페이지 보면 토지 용계에서 국가계획이 나오죠. 국가계 위에다가 바로 국토종합계획을 하나 써놓으십시오.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있고 그 밑에 바로 국가계획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광역도시계, 도시군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계. 일단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래, 이렇게 위에 있을수록 상위계획이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감을 잡아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5번을 지금 보겠는데, 도시군관리계란 바로 6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넘어가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을 여러분은 좀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도시군관리계로 각각의 도시에 있는 토지에다가 군에 있는 토지에다가 그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정해서 관리할 수 있냐?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가 아주 그냥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6가지 내용을 가지고 국토인 땅에다가 결정해서 개별 도시, 개별 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도시개발법이고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공법의 내용 중 뿌리가 된다. 이렇게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되고 그다음에 줄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뿌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공법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 이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법이 수월해집니다. 이 뿌리를 알고 있어야 줄기를 또 우리가 쭉 파악해서 갈수 있고, 또 줄기를 통해서 잎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렇게 꽃도 열매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 도시 군각으로 개별 도시 있는 토지, 군에 있는 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정해 나갈 수 있냐? 가장 먼저 땅의 쓰임새를 정해 줍니다. 용자가 쓸 용장입니다. 그래, 땅의 쓰임새를 미리 행정청인 자들이 딱 정해 줘요. 이렇게. 그래, 토지의 쓰임새, 이걸 용도를 하죠. 땅지자죠. 그래, 국토가 있다면 이 땅은 주거 용지로, 이 땅은 사업 용지로, 상업 용지로. 그래서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이건 보존해야 된다 해서 녹적이다. 여기는 도시적이고 나머지는 비도시적이다. 이렇게 비도시적을 관리적, 농림적, 자연적, 보존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용도적을 우리 땅에다 지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범위를 때로는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도 해요. 변경도. 이렇게 용도 지역을 우리 국토가 이렇게 있다. 국토를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그냥 변형시켰다 합시다. 그때 여기는 도시적이다. 이 땅은 뭐 관리적이다. 이 땅은 뭐 농림적이다. 이 땅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리고 이 도시는 다시 이 땅은 주거적이다. 여기는 상업 용지로 쓰도록 하는 상업적이다. 이 땅은 공장 용지로 쓰도록 하는 공업적이다. 이 땅은 되도록 개발하지 말라. 녹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 용도적이라 해요. 용도적. 그래 이때 주거적은 주택 용지로 개발을 해도 된다는 땅이고요.
상업적은 상업용으로 개발해도 된다는 땅, 공업적은 공용으로 이런 식으로 토지 쓰임새를 정해줍니다. 녹적은 보존해라 이거죠.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평행할 때는 무슨 격으로 하는가?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군가로 여러분 땅에 있다 뭐 농림지기다 주거지기다 라고 딱 결정해서 고시하면요, 그 관리계획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내용들을 우리는 토지용시 규제를 받습니다. 주거적은 주거지로 써야 되지 바로 공업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토지용을 규제 가지고 바로 우리 국민의 삶도 향상시키고요, 공공유치도 도모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용도 지역 위에 필요하면 조그만하게 용도 지구를 또 지정합니다. 용도 지구라는 것은 바로 토지 위에 이렇게 용도 지구가 지정됐다면 그 위에 따라 중첩해서 여기는 미관 지구다. 여기는 뭐 고도 지구다. 여기는 그래 이렇게 경관지구다 뭐 고도지구다 이렇게 미관지구는 없어졌으니까 놔놓고요. 그래 경관지구다 뭐 고도지구다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라 하는데 용도지구가 우리 법에 9개 있습니다만은 뭐 경관지구다 고도지구다 방하지구다 방제지구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다 취락지구다 개발징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다 뭐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 공부하는데 이런 용도지구를 우리의 토지에 따라 지정하게 될 때도 바로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 도시에 있는 땅을 군인 땅을 관리해서 한 만큼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그래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이렇게 각각 용도지구가 지정됐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요. 그 지역 지구의 지정 목적에 맞게 우리는 그 안에 토지 소유자 일지라도 토지 이용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가지고는 또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다 싶으면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용도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용도구라 하는데 용도구요. 또 때로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수산장 보호구역이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국이다. 이런 것들을 용도구라 합니다. 이런 용도구역이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관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지만.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관로 결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 도시공간에 있는 토지를 관리할 때는 이런 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도시민들, 우리 국민들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시설로서 기반시설 있잖아요.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기반시설인데요. 이런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초, 중, 고, 학교 이런 거 있죠. 등등등.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의 도시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설치한다. 설치 후 정비한다. 그리고 설치 후 계량한다. 그때 계획주를 할까요? 무계획주를 할까요? 계획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도시군가로 하고요. 특히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도시군계획 시설을 한대. 다음에 그거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가 됐든 군이 됐든 이 토지를 관리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 하죠. 바로 어느 지역 도시 있든 군 쪽에 있든
논밭 야산을 다 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걸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데요.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장소를 정한다. 사업장을. 그리고 이미 또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도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안에 오래된 주택, 상가, 공장이 밀집해 있다. 노후불량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밀어가지고 다시 주택 밀어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상가, 공장, 오래된 것 다 밀어서 깨끗이 그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것들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정비사업. 그래, 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을, 또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도 계획주를 할까요? 무계획주를 할까요? 계획주를 하죠. 그게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관리계.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 도시공간 그리고 군적의 공간을 보다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또 정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또 미관도 개선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지구 단위 계획구라 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병행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기청되면 이 안에 들어갈 도로, 뭐 공원 이런 것들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를 정확하게 정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안에 건축하게 될 건축물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죄송해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기 위한 계획이 만들어진데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무계획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계획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도시 군관리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 공간이 됐던 저기 군적이 됐던 이미 그 도시가 형성되어서 몇 수십 년 동안 운영되다가 그 지역이 노화되니까 일단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시급하게 다시 깨끗하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다시 사람 몰려오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그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해나갈 때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그 공간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고자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 해요. 이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정되면 그 안에 그 토지 이용에 따른 또 개발에 따른 내용을 담아서 결정해주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 합니다. 이런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 여섯 가지를 좀 먼저 알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리에다 입력해 둬야 공법을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도시 군관리계 내용 바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그래서 영 여러분들 교재 있죠? 교재 17페이지인가요? 17페이지 보면 18페이지 그 박스 위에 2번 있지 않습니까?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있죠. 그다 밑줄 것이고 용도 구역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용도 구역. 그래 그 네 가지 하고요. 저 마지막 6번에 나오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인데 그건 최근에 도입된 내용으로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추가하다 보니까 2번에다 넣지 못하고 그냥 6번에다 살짝 붙였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용도구역 하면 5개가 있습니다. 5개. 2번에 4개하고 6번에
한 개에서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이런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 국가로 하죠. 그리고 기반수 석지 정비 계량,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부의 사업에 함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해 이 여섯 가지는 무슨 격으로만 결정하느냐? 도시 군 가지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 공간에 있는 토지, 군지에 있는 공간에 있는 토지 다 결정해서 바로 확정해가지고 도시를 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정돼 버리면 그 확정된 내용에 맞게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받게 되죠. 자, 그러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참고 받아들일 의무인 수인 의무가 있지 그걸 바로 보상해달라고 보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 도시 군가유로 결정한 내용 여섯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새겨보세요. 용, 기, 사, 지, 입 해서 용 기사집이 있구나. 도시 군관리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용, 기, 사, 지, 입 해가지고 그걸 써놓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나도록 여러 번 좀 써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18페이지에 있는 박스 위에다가 제목 이렇게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 해가지고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에서 여섯 개 머리에다 넣자 이렇게. 이게 한 문제감이고 우리는 이제 이 용도적이 아까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것들은 지정 목적,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물 건축 제한,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이 법에 바로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할 것이고요. 용도적 아까 아홉 개 있다고 그랬죠. 그 아홉 개의 내용을 또 우리가 의의,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 제한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로 공부를 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주중 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은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누가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들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데 행위 제한은 그 법적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에 3번 기반설인 것이 뭐냐? 기반설이라는 것은 19페이지 보면 뜻이 나오죠. 교통시설은 도로, 공간시설은 광장, 유통공업시설인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 이런 것 쭉.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반설인데 이러한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을 하고자 할 때도 미리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4번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이것은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에 따른 시행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4번엔 도시개발 사업은 제2편 도시개발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여섯 문제가 나온 게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4번 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는요. 도시개발 해가지고 그냥 법만 쓰면 되죠.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한다. 그 법을 통해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정비사업도 정비법에서 구체로 풀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법을 통해서 여섯 문제가 별도로 나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 그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을 특별히 정하고자 특별법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 2편. 그리고 도심의 주관경정비법, 도심의 주관경정비법 3편 나오죠. 여기서 파생된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수 설치 정비 계량 이거 하고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이것은 하나하나를 구체로 풀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가 반복적으로 10번 이상 보고 들어갈 건데요. 바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도시 군가로 정하는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뭐냐 6가지를 좀 자주
써보시고 머리에 떠들도록 일단 해보십시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공법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머리에 떠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빨리 머리에 떠드는 게 좋겠죠. 처음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읽어보시고 오 도시 군가로 우리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뭔가 용용용 기사지 입이 있다 이거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써보면 돼요. 그래 저는 해년마다 강의할 때 이걸 우리 강의 받는 학생들한테 10번 이상 연습장에 따라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써보신 분들은 합격권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바로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별로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걸 바로 도시 군관리 내용에서 여섯 가지를 좀 자주 써보십시오. 써가지고 바로 머리에다 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공법이 빨리 내 것으로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여섯 가지를 우리 국토인 도시적에 있는 땅, 군적에 있는 땅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들은 결국 세 가지 중 하나의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것은 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 개발하면 보존입니다. 그래, 그리고요. 그래서 이 도시 군가요양선 특별시 광역시 한장 1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7페이지 가로 5번 보시면 도시 군가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제도 시군의 개자 옆에 발자가 빠졌어요. 개발할 때 발자가 빠졌네요. 발자를 쓰십시오. 개발할 때 이 말이 들어가는데 잘못됐어요. 그래 군후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의 계획이다. 이렇게만 간단히 받으십시오.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도시 군관리기다. 그때 개발과 정비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다. 용용용 기사지 입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따른 계획을 쭉 수립합니다. 수립했죠. 이 계획들을 보면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있죠. 이것들은 바로 그 지역에 대한 그 계획이 수립되는 공간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여 수립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군후 관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수립되죠. 이렇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 아까 둘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계획권 제시해놓고 그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개별 도시 군별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그런 미래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재상으로 바꿔주기 위한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되죠. 그러면 도시의 모양새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죠.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인가, 무슨 지구인가, 무슨 구역인가, 무슨 시설분인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서 그 도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 이런 계획들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냐,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바로 규율되어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을 뺀 나머지 다섯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서 규율해놓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바로 토지를 이용을 하게 할 때요. 개발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한다. 그럴 때 또 규제해 봤습니다.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고 하세요라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이 법에 나와요.
이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는 이것이 있다라고 또 개발행위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바로 건축물로 건축, 공장으로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을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이런 행위를 개발행위다라고 해놓고, 야 이런 개발행위 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한테 개발행위 허가시장에서 허가권 맞춰졌다. 그러면 허가 받아갈 수 있는데 허가 받고 개발행위를 해라라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바로 기반설 연동자 관련해서 기반설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두고 있는 걸 기반설 연동제라는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한다. 건축물을 막 건축하면 몽땅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러하다 보면 그 지역에 기반설인 도로가 부족할 수 있고 상하수도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시내는 이제 더 이상 개발 좀 하지 말라.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반설이 부족할 수가 있다.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시설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인 만큼 더 이상 그걸 확장할 수는 없다. 곤란하다. 이런 지역이 있다면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를 적게 지도록 규제하고자 바로 이걸 지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개발행위 할 때 빽빽할 밀자거든요.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 해서 정시 개발 밀도화입니다. 그래 개발 밀도화가 증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세게 가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라는 게 있습니다. 용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세게 강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기고요. 그리고 이 시외곽지대 가보면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허허벌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지역에 법령이 개정됐다든가 용도적 등이 변경되어서 바로 개발이가 막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빨리 기반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럴 때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을 기반설 부담무게라 하고요. 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정하고 나서 바로 1년 이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해서 기반설을 쫙 깔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반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 이런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면 벌을 가겠다 해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된 줄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쭉 반복해서 볼 건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의 시간에는 바로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법을 또 우리가 쭉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복습할 때 다른 거 몰라도 도시 군관리 내용 6가지는 꼭 10번 정도 한번 힘들더라도 써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